I will give the floor to the sponsoring delegations. I say no objection. It is so designed. 네덜란드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인구는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국토는 한 40%, 중서남부도 크게 국가인데 참 인상적인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나라가 어느 분야든지 두각을 나타내요. 한국이 금지기구가 어떤 데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졌지만 세계 화학무기 금지기구, 영어로는 이제 OPCW라고 하는데 2013년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상한 국제기구입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실상 희생을 주고 있다고 해서 1997년 4월에 세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것을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세계 화학무기를 폐기하고 세계 화학 산업의 평화적 이윤을 감독하고 이행하는 기구로서 세계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 헤이그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영광이고요.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저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력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 4월에 전 러시아 정보 요원이 스크립팔 부녀가 같이 그 어떤 화학 독극물에 의해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었고 한 달 뒤에 또 다른 그거에 감염된 영국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놀랐고 그 사건을 계기로 화학무기가 더 이상 안전하게 지금 통제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느 누군가에서도 단지 조그만 방울의 화학물질을 예를 들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다가 이렇게 살짝 문지르기만 해도 거기에 손만 대기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즉사를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화학무기입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게 또 하나는 시리아에서 아직 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화학무기가 사용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히 테러리스트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화학무기는 어떤 핵무기와 전혀 달리 굉장히 운반도 쉽고 간편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치명적인 어떤 무기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화학무기가 굉장히 통제되고 폐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2년간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전 세계에 신고된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97% 이상이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만이 현재 화학무기 폐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과거 일본군이 버려놓은 화학무기를 지금 폐기하는 작업이 또 진행 중에 있는데 한 2023년 정도 되면 현재까지 확인된 화학무기가 모두 폐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세계 화학산업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세계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에는 지금 총 5명이,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찰관으로 화학무기 폐기하는 과정을 직접 사찰하고 직접 지켜보고 감독하는 사찰관이 두 명 있고요. IT 전문가로 근무하는 분이 하나 있고, 한 명 있고, 또 예산 전문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초급 국제기구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파견한 JPO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명 있고, 일단 인턴이 한 명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저기 OPW, 세계화학물금지기구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자발적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15만 불 냈고요. 어떤 화학물질이나 어떤 위험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통제하고,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개최해서 그런 어떤 화학 안전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여기 있다는 그 돈을 우리가 자발적 기업은 주고 있고요. 화학 무기가 더 이상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우리 나라가 앞장서고 노력하고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